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0년엔 광주 무등산 스타벅스의 이 테트리스 주차가 유명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안에 있던 여성 운전자는 구조되었는데 가스 배관까지 건드려서 스벅에선 잠시 영업을 중단했었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항공사진으로 해당 주차장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엑셀을 잘못 밟아 떨어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주차 때문에 벌어졌던 레전드 사건들을 다섯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수원 신축 아파트 주차 사건입니다. 작년 12월 보배드림엔 입주민 중에 최악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수원 신축 아파트의 동대표로 있는 사람으로 아파트는 주차 수용이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굳이 경차 자리에 제네시스가 주차되어 있길래 관리실을 통해 신고를 했더니 이런 쪽지가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자리 없으니까 주차했지 뇌가 없냐며 굉장히 인신공격을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해당 사진을 찍어 입주민 단톡방에 올리며 이렇게 분란 조장하지 말라고 하자 이번엔 일반 차에 주차하는 경차부터 단속하라며 이런 쪽지를 썼다고 합니다. 단톡방 주민들이 해당 차주를 비난하였고 공개 사과를 하라고 하며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주차 규약이 정해지고 두 대 등록 시 2만 원을 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차주는 차량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차도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되는 등 멋대로 행동했고 총 4만 원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차주는 계속 입주민 카페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차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부모님 아파서 며칠 집에 와 계신 거나 강아지 수술해서 강아지 봐주러 사람이 왔다며 돈을 내는 게 맞냐면서 주차료 부과하는 게 맞냐는 글이었는데 글쓴이가 게시판에서 매너를 지켜달라고 하자 아줌마나 많이 지키라고 하는 등 비매너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게 또 넘어갔는데 어느 날 그 입주민은 7시리즈 롱바디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경차 자리 두 개를 물고 이렇게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관리사무소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며 이 차량도 그 세대의 차라는 걸 입주민 대다수가 알게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이후로 오다 가다 글쓴이를 만나면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적으로 쳐다보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욕설이 가득한 문자도 지속적으로 보냈다고도 합니다. 외모 비하는 물론이고 텐디 신발 신는 걸로도 모욕을 주는 등 선을 넘은 느낌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욕의 명예훼손으로 금융치료해주라고 하고 실화탐사대에서도 해당 이슈를 물었었는데 해당 사건은 굉장히 많은 뉴스에 나오고 포털 1면을 도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 후기 글이 올라오는데요. 많은 입주민들이 바디캠과 소형 녹음기를 글쓴이에게 선물하였고 협박 영상을 얻으려 지하주차장 돌아다닐 때마다 켜고 다니며 증거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주는 글이 올라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주차장에서도 강아지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라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완벽한 증거 확보 후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후로의 후기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차칸을 두 개씩 물고 주차하는 외제차들이 은근 많기도 한데 2022년에는 조금은 특이한 차가 이렇게 주차선을 물고 주차하여 화제였는데요. 제네시스 쿠페였는데 굉장히 많은 튜닝을 한 모습이었고 이렇게 경찰까지 불렀지만 사유지라 경찰도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우루스는 대놓고 세 칸을 먹고 주차를 했다고 하는데요. 차에 가까이 가서 보니 이런 쪽지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주차 공간이 없다며 어디다 주차를 하냐는 내용으로 이를 본 빡친 그랜저 차주가 아예 옆에다가 주차하는 정의구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자 나중엔 이렇게 두 칸 주차로 바꿨다는 글이 올랐는데 경고장은 물론이고 떼기 힘든 스티커까지 두 장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예 대놓고 세 개를 물고 주차한 벤츠가 작년 보배드림에 올라왔었는데요. 글쓴이가 오늘 아침 세 자리 한 대 주차하신 걸 보고 연락드린다며 몇 달째 입주민을 도저히 배려하지 않는 주차에 참 속상하다며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보배드림 및 인터넷 뉴스에 제보하려고 한다는 문자를 보내자 누가 차량을 손상하고 도망가서 화가 나서 그런 거라며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다는 답을 합니다. 그래도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과태료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주차해 놓고는 막상 신고를 하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기도 한데 2021년 보배드림엔 아파트 장애인 주차 관련 어이없는 통보라며 이런 동대표에 알림글 사진이 올라옵니다. 주민의 신고로 주차 위반 통지서가 나오면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벌금을 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뭔가 법 위에 있는 통지문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에 많은 인터넷 뉴스에서도 해당 사진을 퍼다 날랐고 아파트 관리비로 벌금을 내며 횡령이라는 의견 등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동대표를 말린 경비원을 해고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에 관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1년에는 이 모하비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글인데 누가 봐도 이렇게 떡하니 통로를 막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두 장이나 붙여도 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보안요원이 경고성 쪽지까지 써서 올려놨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저녁이 되어도 망부석처럼 모하비가 그대로 있길래 결국 글쓴이가 직접 해당 모하비를 막아버리는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엔 주차장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불법 주차 차주가 사과할 시 이동 주차하겠다는 쪽지도 함께 붙여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 후기글도 올라왔는데 글쓴지 1시간 반 만에 차 좀 빼달라는 전화가 왔고 사과 받기 전에는 차 못 빼드린다고 하자 본인은 차주가 아닌 탁송기사라며 차주와 연결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받고 결국 차를 빼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2차 후기가 올라옵니다. 퇴근길에 보니까 쪽지가 한 통 와있길래 보니까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짓을 하는 차가 다른 아파트에도 있다며 같은 차인지 물어보는 쪽지였다는데요. 모하비뿐만 아니라 카라반도 며칠째 세워두는데 동거인 차라며 베라크루즈와 맥라렌으로도 비슷한 짓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에 산다는 분 역시 무광 모하비가 아파트에서 말썽을 피운다며 쪽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엄청난 상습범인 것 같기도 하고 새집 살림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먹튀 사건들입니다. 주차요금 내지 않기 위해 이상한 꼼수 부리는 분들 은근 많은데요. 제주도의 한 유료주차장에선 무인전산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1년 동안 주차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사람이 적발되었는데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곧바로 유턴해 출구로 나가는 척 하다가 차단봉이 올라가면 다시 후진해 주차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 118만원을 먹튀했다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는데요. 보배드림엔 이런 거 신고되냐며 부산대 주차장 불박 영상이 올라왔는데 주차장 나가는 통로가 아닌 들어오는 입구로 역주행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거기엔 부산대학교 교직원이라며 차량 번호 나온 영상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 벤츠는 이제 부산대는 오기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의 주차 먹튀는 중국에서 11년 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인데 차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뒤에서 사람이 기어왔고 놀란 직원이 도망가자 살금살금 와서는 차단봉을 혼자서 낑낑대면서 올리려고 하다가 올라가지 않으니 아예 조정실로 들어가서는 차단봉을 직접 올리고 차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건데 이렇게 혼자 도리도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괴하기도 한데요. 주작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고 당시 여러 가지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저기까지 차를 밀고 왔다는 진술을 했다고도 합니다. 2022년에는 집 문 앞에 이렇게 차를 대고 갔다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 차는 하루 종일 주차를 하고 다른 지역에 볼일을 보러 가서 다음날 오후에 차를 뺀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니까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다음날이나 온다고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 주차를 이렇게 하길래 전화를 했더니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데요. 문 앞 주차금지 팻말을 갖다 놔도 그냥 치우고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당해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기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 차들은 정말 싸그리 밀어버리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